어린 시절 러시아에서 입양된 한국인 장수인. 러시아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그녀. 12살에 만난 한국인 부모님.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더 좋은 교육 받고 더 잘 자랄 수 있으면은 이렇게 막지 않고 오히려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셨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3년.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갑자기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서로 이제 힘드니까 더 가깝게 뭐라 해야 돼? 손잡고 그냥 가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서 왜냐면 가족이 그래도 가족인 거잖아요.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알게 된 가족의 사랑. 우리 시민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어쩔 때는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있음으로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그냥 어느덧 그냥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장수인 씨를 소개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장수인 씨는 12살에 러시아에서 우리 한국으로 입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그러니까 한국하고 러시아의 그 문화 차이가 또 크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시간도 많았을 텐데 어떤 점이 제일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저희 한국에서는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그렇죠.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는 그런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한국 엄마랑 같이 거리를 다니면은 사람들이 제가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에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피부색이 다른데 어떻게 엄마냐 이런 식으로 자주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저희 엄마와 아빠에게 배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오늘 얘기하시려고요. 자, 오늘 그 우리 장수인 씨가 강연하실 주제가 가족의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청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살고 있는 25살 장수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12살 때 한국 부모님에 의해서 여기 입양돼서 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러시아의 남서쪽에 있는 카프카즈라는 지역에서 모즈독이라는 작은 도시 출신입니다. 네, 러시아 이름은 바스카에바 나시자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 3명의 오빠 둘의 저희 6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잠깐만 소개해드리자면 어렸을 때 모스크바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할아버지의 반대로 사실 이게 꿈을 접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나는 만약에 이런 우리 자식에게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은 나는 지원해주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응원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항상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 언니 오빠들도 저도 이렇게 항상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가 생긴다면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한국 선교사님께서 계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 엄마가 운전을 하시면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자주 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항상 선교사님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지금 한국 부모님께서 이제 오빠를 러시아로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같이 오셨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교회로 들르셨다가 이제 저를 만났어요. 그때 저희 한국 부모님께서 저희 엄마하고 저한테 초대장을 보내서 이제 저희가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저희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모든 게 마냥 신기했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래서 어떤 나라일까 하는 생각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와서 너무 신기하고 하나하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3주간 이렇게 같이 엄마랑 지내면서 한국 사람들도 접해보고 한국 문화가 어떤 건지 보면서 이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남고 싶은 이렇게 한국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보실 때 굉장히 속상해 하셨을 거예요. 이제 엄마만 이 러시아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떨떨하게 이렇게 있는데 정신 차려다 보니까 이제 엄마랑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하고 이제 엄마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계속 엉엉 울었어요. 이제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저는 한국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입학해서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그 친구들도 많이 신기했을 거예요. 이런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코 만져봐도 돼? 머리카락? 이렇게 항상 만지려고 했고, 그리고 저는 한자 배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한국에서는 한자도 배우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과목도 따라하기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말도 제대로 다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국어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나중에 중학교 입학했을 때 그때 많이 저희 친구들도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주고 이제 같이 보듬어주고 감사한 게 정말 그런 게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더 적응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온 집안에 이렇게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이 잘 안 돼서 부도가 난 거예요. 정말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가 좋은 차, 넓은 아파트, 모든 걸 떠나고 이제 다 경매 넘어가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이후부터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그리고 저희 엄마는 분식집을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정 형편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은 저한테 저를 데리고 와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저를 계속 키우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그때 굉장히 죄송스러웠어요. 제가 이제 고3 됐던 시기에 저희 가정 형편이 계속 어려우니까 저는 러시아를 가고 싶었어요. 러시아 가서 저희 거기에 한국에 한 학기 등록금이면은 러시아는 1년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러시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러시아 갈 생각에 저는 수능을 정말 그냥 봤습니다. 그때 부모님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이렇게 공부할 거면 하지 말라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저는 러시아에 보내줄 줄 알고 이제 러시아어 제가 잊었기 때문에 러시아에 가서 다시 언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안 보내주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부모님께서 저를 러시아에 보내지 않았던 이유가 저를 영영 잃을까봐 아무래도 가면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가족이라는 것은 참 깊고 끈끈하고 단단하고 든든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혈연이 아니면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의식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 거를 초월해서 저희 언니 오빠만큼 저를 사랑해 주신 거에 대한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제대로 한 번도 표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희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한국도 사랑하고 그런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장수인 씨가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따뜻한 얘기를 참 어렵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마음으로 얘기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버튼 잡으시고요. 이제 공감 온도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장수인 씨의 강연, 가족의 의미, 공감 온도는 과연 몇 도일까요? 보겠습니다.
자, 공감원들은 과연 93도입니다. 네.